되게 심해가지고 가슴부터 나한테 기침 심하고 그래서 그때도 뭐 무슨 폐기능검사 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폐가 나빠서 기침하는 게 아니라고. 어떤 기침을 하시는데? 기침이면 막 그냥 연달아서 계속 나고 그렇게 하면서 막 가슴도 답답해고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막 먹지도 못하고 살이 막 쏙쏙 빠지고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. 지금은 조금 덜 나는데 계속 나고. 그러시고. 네, 말은 기침이 나네. 네, 가래도 나와요? 가래도 좀 걸려요. 가래가 확 뱉어지진 않고. 선생님 이 기침도 이 뭐 턱관절 뭐 이상이로 그런 거예요? 이게? 다 관련되죠. 척추랑 연관되니까. 막 이렇게 힘들어갖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고 가슴 예. 걷는 거 어떨 때도 걷는 것도 막 힘들어요. 이게 숨이 차갖고 막.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어요? 예, 대학병원에서도 그때 이게 계속 기침 나오려고 했는데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거든요. 여기 지금 체크하신 게 보니까 39가지인데 턱에서 소리 난다 10점, 눈이 침침하다 7점, 코에서 목을 보고 끈적끈적한 넘어온 강도가 많다가 8점, 귀염 코골이 돌기 한 5점 정도네. 천식 증상 순차간에 가래 끈적에서 호흡 기침이 있다가 9점, 그리고 흰목 어깨 등 통증이 9점씩 되네. 금년 정도 10점이네. 힘들어갖고 3개월 사이에 한 마음 6차기 빠졌어. 이거 어때? 아까보다 편해져서 놀라서 안 편해져서 놀라서 기침 내렸어. 얘는 보니까 이 목 기침이 한 본인 생각에 10개만큼 심해서 몇 개가 줄은 기분이야? 한 50% 이상 준 것 같아요. 잠기침이 많이 줄어드니까 가슴 답답한 것도 들어가고 잠도 좀 잘 자라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잖아. 네. 응? 이게 지금 육해 공군 합작으로 하는 거지. 아시겠죠? 그리고 이 장치는 또 이제 척추를 정렬시켜 주니까 저기 뭐 1번 흉추가 틀어져도 천식 기침, 호흡곤란, 숨가쁨이 생기잖아. 빨리빨리 치유되는 거야. 1번 흉추가 틀어지려면 C2, 두 번째 목표가 틀어지지 않으면 못 틀어지잖아. 이 장치는 C2를 제자리 있게 해주는 장치. 오늘은 어떠신가요? 어제 한 3까지 줄은 것 같아요. 첫째 이제 기침이 돼서 살겠네요? 응. 많이 좋아졌어요. 가슴 답답하고 그런 건 거의 없고. 기침 한 얼마나 줄었어? 기침 한 20% 이하로 줄은 것 같아요. 어떠셔? 이번 주는? 기침은 이제 거의 안 나요. 기침 안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0이네? 네. 제로? 네. 원전 저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. 오늘이? 네. 요즘 가슴 답답하고 순찬 좀 혹시 있나요? 아니 그런 거는 예전에 없었어요. 아 예전에 없었어. 네. 치료하면서 혹시 감기 걸리신 적 있어요?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. 근데 감기가 조금 걸릴 것 같다가도 그냥 지나갔어요. 치료받기 올해는 기침이 나면서 계속 몸살이 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계속 그랬거든요. 한 달에 막 두세 번씩 몸살이 왔다 갔다. 근데 치료 처음에 받으면서 기침이 확 줄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이제 이 치료 받으면서 면역력이 강화되니까 체력이 좀 좋아지게 느끼죠? 네. 이제 만성적인 기침, 천식 기능도 완전히 뿌리 뽑으셨어요. 불면증 이런 것도 거의 여기 32가지 점수 매겨놓은 거 영으로 변한 것들이 한 몇 개 되죠? 거의 다 좋아지고요. 지금 뭐 남아있는 건 아주 미미한 거 한 1 정도? 아이고,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